XSFM입니다. PODERA 강하지 않은 산뜻한 신맛 뒤에 달콤한 향미. 더치 엘살바도르 SHB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아르케 더치 커피. 자, 오늘의 두 번째 사연. 네. 과도한 운동으로 고생하고 계신 네. 김밀물 씨의 오랜만의 사연입니다. 아, 오랜만이네요. 네. 지금은 어떤 정도의 중량 들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틀벨 바보이자 실천력이 과도해서 언제나 고통받는 김밀물입니다. 반갑습니다. 참여하고 계시려나요? 모르겠어요. 김밀물 씨 계시면 손들어 봐 주세요. 네. 7초 뒤에 나가니까 시간네. 문효연 씨가 잔소리 하셨어요. 라이브에 적응 좀 해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라이브를 계속 하라고? 저희들더러. 아, 네. 아 힘들어요. 지금 못하고 있다는 뜻이야.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죠? 네네네. 아무튼, 네. 김밀물 씨 반가워요. 김밀물, 네. 네. 지금 채팅창에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있는지는 알 바 아니. 네. 네. 저는 평소 집안일을 하거나 어딘가로 이동할 때 요파 씨를 듣지만 가장 많이 애용할 때는 닭을 돌볼 때입니다. 아, 닭을 키우시는군요. 아니, 그걸 이제 세안을 한 너다섯 개 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집에 닭을 키운다. 네. 뭐, 오랫동안 키우셨던 분이면 자기가 그 본인이 어떤 닭을 키우는 것이 특이하다고 생각 안 하실 정도로. 아, 그럼 이제. 키웠거나 닭을 키우다 말고. 네, 일이거나. 캐틀벨 사연 보내야지? 떠올린 거죠. 아, 닭은 너무 평범하잖아. 뭐. 닭 키운 거 그거 지긋지긋한 양계.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가능합니다. 직업이면은. 네. 네. 하지만 캐틀벨 듣는 게 더 특이하긴 할 거예요, 사실은. 네.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애용할 땐 닭을 돌볼 때입니다. 오늘도 닭들에게 둘러싸여 손발을 조이다가 순간 내가 왜 이야기를 보낼 생각을 안 했지?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자급자족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공산당 선언 같은 느낌. 아니, 이게 현생 인류라고는 볼 수 없는 철학이에요. 네. 어릴 때 그렇게 유복하게 자라지 못해서인지 돈이 떨어져도 굶지 않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한하게 평화로워집니다. 아, 채팅방에 몇몇 분들이 동심이 파괴됐습니다. 네. 반려계인 줄 알았는데 먹는 거랜다. 아니, 설마 달걀을 낳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하면 저도 닭을 키워서 알을 얻을 수 있으니까의 문제 아닐까요? 보죠. 보죠. 그래서 시골에 살면서 소소하게 텃밭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이런 거는 좀 좋습니다. 꿈입니다. 맞아요. 네.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텃밭 농사는 조금만 지어도 냉장고에서 야채가 썩어날 정도로 무한 생성되지요. 그럼요. 그래서 매번 이제 그 뭐랄까 전원주택 그 귀농하신 분들이 네. 감당이 안 돼서 옆집 날아주고 계속 서울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진짜 날아주려고 <맞아요. 웃음> 일이 되어가지고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편해지려고 근교로 갔는데 왜 서울에 더 자주 오는 것이며 왜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그 이제 집앞 농업을 처음 해봤을 때 느끼는 공포 있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내가 해준 것보다 많이 자란다. 네. 그럼 그들은 그동안 얼마의 이익을 취해왔던 것인가? 우리 저 나주에 이승준 씨가 얘기하셨어요 저희한테. 네, 농업이란 그 도박 같다, 주식 같다. 나주에 이승준 씨. 네. 네, 언제 파느냐에 따라.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저에게는 상추와 깻잎, 토마토와 피망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단백질과 지방에 대한 열망. 정말 자급자족이군요. 네. 단백질과 지방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마음껏 먹고 싶다. 고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즈음. 토종닭을 키우며 병아리를 파는 분을 알게 되었고 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즈음 소 키우시는 분을 만났으면 지금 소를 키우겠죠. 다행히 그 즈음에 토종닭을 키우시며 병아리를 파는 분을 알게 되었고 네. 달걀과 닭 요리를 사랑하는 저는 그럼 우리 집에도 병아리를 들여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 20마리를 기르려고 했습니다. 이게 한 20마리를 기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온 인류에 대한 우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운동을 하다 말고 단백질이 필요한데 닭을 키워? 이런 결론을 내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 네. 그 정도면 하루에 달걀이 5개에서 10개 정도 나온다고 하니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네. 어떤 거에 충분하다는 거죠? 자급자족이 아닌 거 아닌가요, 지금? 하루에 달걀, 캐틀벨을 하기에 충분할 것 같은 거죠? 그렇죠. 이 정도 먹으면 근손실 안 온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로망이 먼저인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자급자족보다 더 큰 로망은 좋은 몸이죠. 당신이 만약에 좋은 몸에 대한 로망이 없었으면은 저쪽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뭐랄까 20마리 말이에요. 정도를 네. 키우는 거로 낙찰을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보시죠. 그런데 병아리 파는 분이 말씀하시길 20마리 키우나 200마리 키우나 어차피 맨날 모이줘야 하는 건 똑같아요. 일이 커집니다. 야, 그럴 바에는 이 정도로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양계는 다르군요. 20만 원이나 200만 원이나는 좀 다르잖아요. 이게 우리가 인쇄소에 가서 많이 듣는 말이에요. 네. 100장이나 만 장이나 똑같아요. 그런 얘기 듣잖아요. 왜? 2만 마리랑 다르게 뭐가 있죠? 아 이게 사실은 자급자족 면에서는 굉장히 지지하려고 했는데 거의 팩토리 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네. 혼자서 마니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림을 세웠어요.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최근엔 가로수길에 본사 건물을 새로 반짝반짝 빛이 나지요. 기왕이면 좀 넉넉하게 키워보지 그래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때는 그 말이 정말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한 30년 전 얘기죠. 지금 이렇게 지금 이만큼 성장시켰으니까요. 그래서 토종닭 병아리 250마리를 시키고 맞네. 그래서 토종닭 병아리 250마리를 식구로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 그 하림의 창업주가 지금 30년 전에 보낸 메일란 네. 말이에요, 이게? 저희한테? 그걸로 온 거 아니에요? 저기, 그, 한강, 그 마표들이 앞에서 건진 거 아닙니까? 유리병에? 민정수석이 자전거 타고 오다가, 이건 뭐지? 사연인가? 뿡! 하고 땄는데, 하림 30년 전에. 붓펜으로 XSFM25, 엣. 물론, 2020년 2월 29일은 꽤나 힘든 시국이겠지만. 보소, 이러면서. 보게나. 처음부터 갓 태어난 병아리를 기르면 실패하기 쉽다기에 사주된 병아리를 데려오기로 했지요. 가격이 3배나 비쌌지만 그만큼 생존 확률이 높을 것 같았습니다. 네. 아, 3배나 비싼 거 지금 자급자족의 열망 이전에 지금 시드머니는 어디서 난 거죠? 아니 이게 원래 그 뭐 닭 해갖고 그 시장 가서 뭘 팔아서 그래서 속 데리고 오는 그 우화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정도 규모면 기업은행에서 빌려줄 것 같긴 해요. 축협에서 창업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창업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축협에서 빌려줄 수 있어요. 조금 더 이제 자급자족 네. 스토리가 조금 더 이렇게 따뜻하려면 이렇게 뭐 몇 마리 키웠다가 그 알을 팔고 그래서 또 다시 몇 마리를 더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근데 시작이 크죠. 굉장히 유복한 집에서 지금 그래서 진짜? 아버지가 땅을 사 주셨어요. 소소하게 텃밭을 가꾸라고 2만 평 이런 식으로 이었다네. 라고 지금 사연이 온 거죠? 지금 이게 그 유리병에. 지금 초등학생인 네. 자네들은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될 터인데. 그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네. 내가 꼭 시장을 독과점 하려고 했던 것만은 아닐세. 자네들은 닭고기 하면 뭐가 떠오르는가? 마니커인가? 하림인가? 뭐 이렇게. 그만큼 생존 확률이 높을 것 같았습니다. 부화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부부는 병아리를 데리고 저희 집에 도착하시더니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일단 닭장이라고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긴 했는데 비닐폭이 모자라서 옆이 뚫려 찬바람이 싱싱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4월이라 날이 아직 추웠습니다. 그분들은 병아리를 내려놓고도 차마 가지 못하시더니 결국은 고춧대와 비닐을 달라고 하시고는 하우스 안에 작은 하우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와우. 저희 창고를 뒤지시더니 작업등을 하나 찾아내서 등도 켜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지금 네. 고정관념이 파괴된 게 있죠. 네.
집 옆에 비닐하우스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집에 고추대와 하우스용 비닐이 있고요. 네. 창고에는 작업등이 있어요. 아이템이 너무 많습니다. 뭘 사야 될지 몰라서 다산 케이스죠. 뭐 일이 아이템이 많노 상황입니다. 30년 전에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매점 매석 시장에 가서 다 사오게. 그래서 전날 저녁은 생지옥이었습니다. 저는 난방을 하지 않는 전통적 방식으로 닭을 키우기로 했는데 현대적으로 따뜻하게 난방을 하는 곳에서 살다 온 4주차 병아리들은 오들오들 떨면서 자기들끼리 모여들었습니다. 구석에 몰린 병아리는 깔려 죽을 지경이 되어서 저는 밤새도록 병아리를 흩어놓고 불을 켜주고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서 놔주는 등등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첫날 밤 3마리가 죽었습니다. 제 조카들은 병아리를 한 마리씩 묻어준 후 나뭇가지를 꽂아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조카가 일단 3명 있다라는 얘기죠. 네. 한 마리씩과 굉장히 큰 가족이에요. 지금 그러게 병원... 왜 같이 살아? 같이 살고 조카 세 명은 왜 같이 살아? 시종 마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동네 다 지금 그 김촌이에요?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조카든 부르면 옵니다. 무덤을 만들어줬습니다. 영화 금지된 장난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옛날에 온 사연이 맞습니다. 그렇죠. 저 영화 언제 뭡니까? 개봉 직후에 극장을 지어서 영상기를 돌렸던. 네. 자 둘째 날 하우스에 족제비가 들어와 10마리가 압사했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족제비 조심해야 된다고 네. 들었습니다. 조카들은 병아리를 역시 하나하나 묻어줬습니다. 조카가 10명이 넘죠. 아, 조카들은 각각 한 마리씩 묻어주었습니다. 셋째 날 병아리들은 조금 적응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기르는 개가 왕왕거리며 하우스 주변을 뛰어다니자 놀란 병아리들이 몰려들어 또, 아, 그렇군요. 15마리가 압사하였습니다. 양계란 이렇군요. 그렇죠. 네. 당신의 자급자족의 꿈이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고백할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다가 결국. 아, 지금 채팅방에 계산이 나왔습니다. 생존자 237마리. 아, 이게. 인간의. 계산 빨라요. 아, 인간이, 고맙습니다. 인간이 팟캐스트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러다. 채팅방에서 지금 주식 얘기 같네요. 그죠. 김밀무 씨 주식이나 하는 게 맞긴 하실 것 같다. 네. 네. 생명에 해를 안 입히고. 그러다가 결국 수리부엉이, 수리부엉이가 하우스 안에 들어와 50마리가 때려 죽은 시점에 조카들은 무덤 만들기를 포기하고 한 군데 합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죠. 조카가 50명쯤까지는 안 됐나 보네요. 네. 이게 야외 양계를 혹은 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양계를 하기 어려운 지점이 이겁니다. 네. 이게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육식동물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러게요. 이 정도인지 몰랐네요. 네. 족제비 수리부엉이 이게 그렇게 흔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오는지 몰랐어요. 네. 네. 귀신이 냄새 잘 맡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족제비나 수리부엉이 낫겠죠. 나중에 알았지만 난방 없이 병아리를 키우려면 어미닭이 있든지 아니면 그죠. 병아리가 알에서 보한 그날 즉시 데려와서 단열재를 보강한 특수한 형태의 나무 상자에 넣어서 병아리들이 추운 날씨에 대비하여 솜털을 잔뜩 만들 수 있도록 적응을 시켜야 하는 것이었다네. 이미 따뜻한 곳에서 적응한 4주차 병아리들에게 우리 집은 너무 힘겨운 환경이었다네.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도저히 현대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후회하긴 늦은 터. 나는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지. 우리 선친께서. 자 어쨌든 250마리 중 여차저차하여 100마리를 잃고 150마리는 살아남아 자라서 어느 날 하우스 구석에서 조그만 달걀이 발견되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리액션이란? 네. 저는 뛸듯이 기뻐하면서 달걀을 와 이게 진짜 인간은 인간은 없어져야 돼요. 인류는 정말 지구의 피부병이 맞습니다. 네, 난 왜 인간이지? 라는 생각이 이 시점에서 절로 든다네. 네, 왜냐면 이렇게 써주셨어요. 저는 뜰 듯이 기뻐하면서 달걀을 날로 밥에 비벼 먹었습니다. 아이, 진짜.
아니, 이런 거 라이브에 넣지 마세요, 사연. 이건 웃을 건 있지만, 이게 참 그렇습니다. 네. 이거 네. 웃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제 입장을 못 정하겠어요, 지금. 네. 저도 뭐 채식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자,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빨리 문제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닭은 일부 다처제를 하는 동물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상적인 암수 비율은 수탉 한 마리당 암탉 12마리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암평아리와 수평아리는 거의 1:1 정도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 이야기는 약 60마리 이상의 수탉을 처분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뜻이었다네. 뜻이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잔인함의 레벨이 올라가고 있죠. 인간 듣겠나. 그러지 않으면 수탉들은 저들끼리 싸우면서 벼슬에 피딱지가 맺힐 때까지 일기토를 하거나 아니면 암탉을 쫓아다니면서 짝짓기를 하자고 괴롭혀대요. 암탉의 머리와 등에 깃털이 남아나지 않을 지경이 되는 것이라네. 그래서 저는 생전 해본 적이 없는 닭 잡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인터넷에서 닭 잡는 거 공부했겠지? 당신들은? 자세한 공정은 너무... 자세한 공정은 너무 고어해서 생략한다네. 닭을 잡으면서 닭똥집은 똥과는 상관없는 근육으로 근육으로 된 위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심장과 폐의 위치와 갑자기 허준이 됐어요. 네. 아나토미죠. 지금 심장과 폐의 위치와 소장, 대장, 담낭 등등을 이해하며 해부학 공부를 사실적으로 할 수 있었다네. 아, 치킨 아나토미 시간이에요. 네. 한동안 주식으로 닭을 먹었습니다. 아, 지금 채팅방에서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생략한다며! 주식으로 닭을 먹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매일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기뻐했지만 그것은 매우 큰 오산이었습니다. 숲속에서 풀어 키우던 닭은 마치 육상 선수와 같은 근육을 가지고 있어서 튀기면 이빨이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단단합니다. 진짜 되게 창업주 자서전 같네요, 내용은. 알고 보니 우리가 먹는 치킨용 닭은 30일 정도만 키우는 데다가 거의 운동을 시키지 않아 근손실이 심각한 닭이었던 것입니다. 이분 정말, 네. 대단합니다. 네. 근육주의자죠? 네. 그래서 저는 닭을 압력솥에서 푹 끓여서 백숙이나 닭게장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 외에는 찜닭이나 닭볶음탕 정도가 먹을만했습니다. 네. 산업이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점차 산업화 되고 있습니다. 암수 비율이 10:1로 안정되자 닭들의 세계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채팅방의 질문. 네. 김밀물 씨는 몇 마리의 수탉을 먹은 걸까요? 짧은 시간 동안. 네. 아, 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60마리를 다 먹었네. 아, 정승호 씨의 답은 훌륭합니다. 김밀물 씨 캐틀벨 구소련식으로 했던 이유가 있었네요. 아, 이것도 구소련에 대한 편견입니다. 로키 영화 보면은 오히려 소련이 훨씬 더 과학적으로 훈련하지 않습니까? 돌프 룬둥그랬니? 막 물에서 막 하고 그러지 않나요? 물에다 집어넣어서? 뭐 로키 막 산 오르고, 계단 오르고 그럴 때? 이 반공적인 반공세대. 역시 30년 전 사연이 맞아. 아, 여기도 소련시켰던. 제가 알기로 지금 그 리플을 남기신 정승호 씨는. 반공세대야, 지금. 저 숙박업소 사장님 정승호 씨 맞으시죠? 아, 눈물 어떻게 닦니? 아, 근데 이게 진짜 네. 그러네요. 12:1로 안정되자 박들 세계는 평화가 찾아왔네요. 예, 인간이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되게 스탈린 스타일이다. 네. 학살을 통해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 야, 이게 진짜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으로 괜히 그게 한 게 아니었네요. 동물의 세계가 다, 다시 등 아파. 암탉들은 열심히 알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토종닭은 야생성과 모성이 너무 강한 종이어서 뻑하면 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정말
스탈린이 대중 민중보드 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뻑하면 알을 품어. 암탉이 알을 품기 시작하면 새 알을 낳지 않게 되거든요. 이걸 방지하고자 매일 닭의 따끈하고 부드러운 배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알을 가져왔는데 그때마다 암탉이 딱 봐도 분노에 찬 표정으로 제 손을 콕콕 콱콱 쪼아대곤 했습니다.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그 치맥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네. 다 30년 전에 김밀물 씨가 생산한 닭들의 후예들이다. 오케이? 김밀물이 없었으면 당신들은 편하게 방에서 치킨을 먹지 못했을 것이다. 네. 그럴 때면 왠지 못할 짓을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아, 암탉의 알품기는 다른 문제도 유발합니다. 아, 다른 문제 없었으면 좋겠는데 미치겠네요. 가끔 병아리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달걀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저, 몇몇 국가에서 보양식으로 여겨진다는. 네. 부화하다만 달걀. 곤계란이라고 하지요. 이걸 한 그렇습니다. 한번 보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렇죠. 계속. 근데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아나토미를 열심히 공부해놓고. 네. 이게 트라우마가 생길지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트라우마 운운하는 인간 따위. 네. 자, 이제, 정치자들이 네.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여기 올라옵니다. 네. 그만 먹어요, 제발. 이제 그만해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네, 베트남에서 아, 준비를. 네, 맞아요. 이렇게 아, 이래서 김밀모 씨가 채팅방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네. 천일야화 양계장 버전. 왜 사연만 보내놓고 채팅방에는. 남편이 왜 웃으면서 우냐고 달려오네요. 등장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김밀물은 요파 씨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고 싶어. 우리가 망하면 여기서부터다. 어떻게 그래프가 꺾이는지를. 와, 정치적인 얘기를 안 했는데 유튜브에서 노란 딱지가 붙을 수도 있겠어요. 곤계란이라는 단어 때문에. 네. 계속 달걀을 빼주었지만 끈질기게 알을 품는 암탉 한 마리에게는 져서 결국 발생이 시작된 달걀을 몰아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끈질기게 알을 품는 한 마리에게는 져서 결국 발생이 시작된 달걀을 몰아주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부화하게끔 했다라는 뜻인가 봐요. 네, 그렇죠. 가로열고 어두운 곳에서 검난기로 달걀을 비추어 보면 발생이 시작된 달걀에는 핏줄 같은 것이 보입니다. 저는 그만 어떤, 말하라는 예. 말을 30년 전에 김밀무 씨가 들을 리가 없잖아요? 정씨 여러분? 네. 저는 어떤 전문 용어를 설명 없이 발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객관성을, 이라는 권력을 부여하네요. 네. 본격 비건 유발 방송. 요파 씨 듣다가 비건이 되었다! 네. 그 밖에도 모의를 주고. 아, 그리고 중요한 저 지적이 나왔어요. 네. 검란기도 있다. 마킹기도 있으시겠네요. 그 밖에도 모의를 주다가 수탉에게 공격당해 종아리살이 찢기거나 수도관이 얼어붙어 개울에 얼음물을 깨고 물을 길어오거나 달걀 수십 개를 들고 걷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절반 이상을 깨먹거나 닭사료를 훔쳐먹는 쥐와 일전을 벌이거나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요파씨를 듣다가 한쪽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닭들이 이어폰을 가지고 쟁탈전을 벌이다가 물웅덩이에 빠져서 망가지게 되는 상상을 한다네. 그런 물건도 발명되겠지? 아, 블루모라고 하던데. 등 소소하게 좋게 된 사연이 많긴 하지만 그 정도는 그냥 동물을 데리고 살면서 무언가를 얻는 이상 감내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언제까지 닭을 기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 길렀으면 좋겠네요. 네. 이게 근데 참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굉장히 이건 김밀물 씨가 아니라 그렇죠. 인류가 보내온 편지예요. 저희한테. 네. 달걀과 닭 덕분에 식량 자급률은 높아졌지만 자, 인간이라는 건 이런 것이죠. 자급에 대한 개념은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식량 자급률 있으신 분 조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사회에선 조금이면 충분합니다. 네. 식량 자급률. 김밀물의 식량 자급률과 근손실에 대한 논하시오. 그러니까 식량 자급률과 근손실과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아, 솔직히 누군가가 닭달과 닭 덕분에 식량 자급률은 높아졌지만 솔직히 누군가가 닭 키워볼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면 쫓아다니며 말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솔직히 누군가 닭 키워보실래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닭 키워볼까요? 라고 누군가 파트너를 좀 상정하고 지금 상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닭 키워볼까요? 굉장히 다정하게 묻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외롭다는 뜻이죠. 살아있는 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제가 막연하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책임과 고생이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텃밭은 1, 2주일 정도는 방치해도 그럭저럭 잘 자라는데 닭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안 쉬거든요. 그럼요. 명절에도 당연히 열심히 먹이를 먹고 알을 낳고요. 가축은 매우 반노동적인 존재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죽이셨군요. 네. 이 스탈린. 아, 닭은. 이것은 본격 김밀물이 이승준을 까는 사연이다. 채소 키우는 것은 일도 아니다. 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날이 추워지는데 XSFM 식구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좋게 되거나 토끼나 돼지, 사냥, 소 등을 기르게 되면 사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30년이 지났으니 다 키워봤을 수도 있고요. 네. 네. 사실 뭐... 지난해에 박지수 씨가 말씀하셨지만은, 저희가 뭐, 제보를 한두 개 받는 것도 아니고, 네. 이상한 것들도 많거든요. 지금 채팅창이 난리가, 기르지 마세요. 그만 길러. 제발 그만 길러, 이 사람아. 근 손실이나 걱정하세요. 안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키우지 말아요, 제발. 튀김 교화형. 그니까 전체적으로 그 아 이런 질문도 왔습니다. 원래 300개 공개 방송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아 이러려고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이냐? 아 그러니까 김일문 씨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연을 보내시면 뭐 저는 어쩔 수 없이 봐야죠. 이게 일이니까. 네. 대신 짤만 인증만 하지 마라. 부탁이다. 소련으로 돌아가는 뭐죠? 이현창 씨? 지금 소련의 해체 때문에 김밀무 씨가 갈 곳이 없어요, 이 사람들아! 아니, 여기 정착해야 돼! 네. 아. 요제프 김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 A